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있어요. 이 아이는 수아베 오렌스. 색감이 한결같아요. 또 이꾸지도 잘 되고 너무 예뻐서 몇 달 전 그대로의 모습이죠. 너무 예뻐서 보여드리고요. 오랜만에 또 이 아이는 지난번 이벤트 영상에 나갔던 아이예요. 섭세실리스 금, 은은한 매력이 있는 아이죠. 색감이 너무 고와요. 이 아이도 이꾸지가 잘 되는 아이 같아요. 이꾸지를 몇 개 해놨는데 지금 뿌리가 예쁘게 내리고 있어요. 그래서 나중에 얼굴도 나오면 그 이꾸지 아이들도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요번에 데려온 턱시판인데요. 수영 너무 멋지죠? 화분이 마땅한 게 없어서 심다 보니까 턱시판 색감이나 화분 색감이나 똑같네요. 제가 대체로 이렇게 심어두면 영양제를 이렇게 올려놓는답니다. 그러면 물을 줄 때 이 영양을 흘러내려서 뿌리까지 천천히 닿도록 이렇게 알갱이 영양제를 올려놔둬요. 그러면 싱싱하고 아주 풍성하게 잘 자라주더라고요. 또 이 아이는 제가 지난번에 물이 없어서 물을 주었더니 꽃대도 올라온다고 한 아이인데요. 물 주기를 잘 안 하는 아이가 이 아이나 옵티사인데요. 이 아이를 물을 한 달 넘게 굶겼던 것 같아요. 그랬더니 이 손톱 끝이 아주 쪼글쪼글해지면서 아주 미운 얼굴이 됐었는데요. 물이 고픈가 지난번하고 비슷하네 하고 물을 듬뿍 주워놨더니요. 꽃대는 요만큼 있었어요. 꽃대가 요 정도 있던 아이가 꽃대도 아주 쑥 커지고 또 이 입장도 아주 튼실하게 빵빵하게 얼굴이 아주 노동통해졌답니다. 그래서 물 주기는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쪼글쪼글하거나 아주 수영이 미워질 때까지 뒀다가 물을 줄 때 한번 듬뿍 주면 이렇게 아주 한 2, 3일 후에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. 서서히 회복이 돼서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예쁜 이렇게 멋진 수영으로 이 손톱 끝까지 물이 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잘 자라고 있고요. 또 요 턱시판이나 요 마디바는 요번에 농장 가서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. 이제 키워본 지 며칠 안 됐어요. 한 열흘 됐는데 너무 멋지죠? 요 아이가 마디바랍니다. 요 아이나 턱시판이나 요 아이 야로스죠. 이런 아이들은 제가 입꼬지는 안 해보았어요. 그래서 아직 입꼬지의 형식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고요. 다른 아이들은 몇 개의 입꼬지를 해놓았답니다. 그래서 너무 멋지고 예쁜 아이들을 또 혼자 보기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어서 예쁜 화분에 심겨진 것도 보여드리고요. 너무 멋있죠? 마디바 아이가 아주 큰 아이를 보았는데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리고 이 야로스 너무 잘 크고 있고 꽃대도 아주 이렇게 길게 나오고 있죠. 엄청 길어요. 그래서 잘 자라고 있는 야로스도 보여드리고요. 이렇게 오늘은 다섯 아이들과 너무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함께 해보았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